신화가 어떤 쓰임이 있는지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세계에 여러 가지 신화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딱 배울 그런 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면 히랍 신화를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히랍이란 말을 써도 뭐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히랍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히랍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을 보셨을 텐데, 요새는 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죠. 저는 히랍이라는 말을 되도록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는 영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랍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불러요. 혹은 H 발음이 약해지고 좀 다른 형태를 써서 엘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헬라스를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쓴게 히랍입니다. 마치 스스로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 나라를 우리가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써서 독일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는 영어가 최고니까 독일도 싫고 도이칠란트도 싫고 영어를 저먼이라고 부르겠다고 주장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너 제외국어 뭐 하냐? 어, 나 저먼이어 했어. 그리고 너 방학에 어디 갔었대며? 어, 나 저먼이 갔었어. 그러면 얘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헬라스나 히랍으로 쓰지 않고 그리스는 그냥 영어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할거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 오지리라고 한자로 쓰고, 그거 참 어려워요. 자기네 나라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도 따로 있는데, 할수 없이 우리가 영어를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거는 그 전공 사람들이 하실 얘기고, 저는 히랍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신화가 있지만은 히랍 신화를 배우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그 이유는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정리가 된 것은 일찍부터 문학 작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랍 신화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작품들을 미리 조금씩 요약해서 배우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뭐 히랍 제가 그냥 중요성을 중간에 말씀드린다라고 했지만은 광고 삼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고전 도서들을 이렇게 목록을 지워가면서 읽은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장정일 시인이 써놓은 시 중에 삼중당문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뭐 하던 삼중당문고, 뭐뭐 하면서 읽던 삼중당문고. 제가 어렸을 때 손바닥만하게 나와가지고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아마 150원짜리부터 나와가지고 한 300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끊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그 장정일 시인의 시에 보면은 목록을 지워가며 읽던 삼중당문고라고 하는 구절도 나와요. 그래서 아, 이 양반도 이렇게 나처럼 했었구나 싶은데, 요즘은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러 문학 작품들을 보시는데 대개 맨 앞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전 읽어라 고전 읽어라 하고,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게 대개 세계 문학 전집이에요. 근데 그거 읽으려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선생님들이 고전이 좋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하지 않는데, 저는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전은 이걸 읽으면 뭐, 어떻고, 어떻고, 뭐, 막 엄청나게 소개해요. 그래갖고, 와, 좋은 거구나. 읽으려면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고전 작가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책을 왜 읽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서도요, 아마도 동시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공동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은 책 속에 있어요. 온 세상 모든 책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우리보다 조금 전 시대에 아주 뛰어난 것으로 돼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 책. 그래서 그 고전을 읽으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쉽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고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전 작가하고 소통을 하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고전 작가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전 작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전 작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보다 전 시대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시대 자꾸 우리 고전 작가하고 소통하려면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맨 위에 올라가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부터 읽으면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읽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자가 나오기 전에 수천 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신화의 세계가 그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책 읽어야 되고, 책 읽으려면은, 특히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좋은 책 읽으려면은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고, 앞에서부터 읽으려면은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히랍 신화를 공부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잘 읽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화 시간에 대학에서 한 학기 정도 배우면요.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하면 전체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체는 보통 대학의 신화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요.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영웅시대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웅시대라는 말을 쓴 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인류가 처음에 황금시대, 은시대, 철시대, 청동시대, 아니죠. 황금시대, 은시대, 청동시대, 철시대, 이렇게 네 개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고, 황금시대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자라고 사람들이 아주 살기가 좋고 그러던 때예요. 철시대는 우리 시대에 나쁜 것만 모아놓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개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 시대 마지막에 청동시대하고 철시대 사이에 아마도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시인이 영웅시대를 만들어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황금시대부터 영웅시대까지, 철시대는 우리 시대니까요. 그 앞에까지 다루는 게 신화의 일반적인 범위인데, 영웅시대는 트로이아 전쟁의 마지막 그 생존자인 오디세우스가 죽는 것이 영웅시대의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오디세우스 죽는 데까지 다루는 게 일반적인 신화의 범위예요. 이 범위를 다시 셋으로 나누어서 맨 처음에 신들의 시대, 그 다음에 영웅들의 시대, 마지막에 이른바 역사시대, 역사라고 할 때 따옴표를 쳐놨습니다. 그 이유는 트로이아 전쟁은 옛날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맨 위에다가 적었어요. 트로이아 전쟁이 몇 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고, 뭐 있었고, 뭐 있었고, 이렇게요. 그래서 트로이아 전쟁은 신화와 역사가 만나는 데이기 때문에 이른바 역사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시대, 영웅들의 시대, 이른바 역사시대,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 이번에 네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신들의 시대 세 번하고 영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다루는 것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근처 지역에서 또 초대를 해주시면 그때 또 하죠. 저같이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쉐헤라자드 같은 사람이에요.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면 먹을 게 떨어지고 집에 쌀이 떨어지고 제가 죽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다음 이야기를 광고해야 합니다. 저는 선생 노릇을 히랍어 라틴어 가르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영어 이외에 불어, 독어도 안 배우는데 누가 히랍어 라틴어를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려면은 히랍어를 배우겠다고 온 착한 학생들을 잘 구슬러가지고 라틴어 수업으로 보내고, 라틴어를 배우겠다고 한 학생들을 잘 얘기해서 히랍어 수업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에는 늘 자가 발전의 의미가 있어요. 중간에 제가 쓴 책도 막 광고하고 그럴 테니까 양해하세요. 그래요. 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먼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신들이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오늘 거기서부터 다룰 테니까 그림을 좀 보시죠. 자, 제가 어떤 신화 강의에서나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컴파스를 가지고 세계를 수학적으로 창조하는 신을 그려놓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이에요.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기독교의 신을 이런 식으로 형상화한 거지, 히럽에는 이렇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창조하는 신은 없었어요. 그런 신의 개념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데미우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데아들을 보고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 윌리엄 블레이크 선생님이 컴파스를 가지고 이 세계에 수학적인 질서가 있다는 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있어요.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뉴턴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이 세계에 수학적인 질서가 생겨났다고. 그런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히랍 신화를 배우는 거는 중요한 문학 작품들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분의 작품 내용입니다. 이분은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보다는 약간 뒤에 살았던 분인데요. 그분이 쓴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작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계에 처음에 카오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카오스에서 가이아와 에로스가 생겨나가지고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 이세 가지가 태초의 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 카오스나 그거 알아. 무질서란 뜻이지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카오스라고 하는 말은 큰 틈이란 뜻이에요. 자, 틈이라 그러면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 생각하실 텐데, 경계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언가 쫙 벌어져가지고 생겨난 넓고 넓은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히라고 여기 카라고 하는 말, 카스코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품하다란 뜻입니다. 하, 그럴 때, 하가 의성어일까요? 의태어일까요? 어쨌든 입을 쫙 벌린 것 같이 하품하다도 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말에 하하고 같아요. 카오스, 넓고 넓은 공간인데, 그것이 그냥 비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가이아도 생겨나고 에로스도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넓고 넓은 공간이 있고요. 가이아는 땅입니다. 에로스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땅이나 사랑 같은 것들은요. 한편으로 우리가 보는 그 땅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보는 이 땅을 생각하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어떤 존재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중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에로스도 이 세계를 통치하는 큰 힘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진 존재라고 봐야 할 거예요. 자, 이 카오스 그림을 제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가 드디어 하나 구해놨는데, 이거 한반도 지형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카오스 또는 천지창조로 돼 있는데, 그 구약성서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그때 암흑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암흑, 혼돈, 흑암, 깊음 이런 것들이 카오스의 개념인 것 같고요. 여기 물결을 그려놨죠? 그래서 하느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약성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물은 하느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1차적으로 미리 창조해 놓은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혹시 개신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저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담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지, 떨어졌다고 해야지 좋아하는 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하면 쫓겨나거나 야단 맞거나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 누군가 머리에서 빛을 내면서 팔을 이렇게 뻗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장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물결 같은 게 있고, 뭔가 연기 나는 것 같은 존재가 이렇게 팔을 펼치고 날아가고 있는 듯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금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좀더 뚜렷한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불을 다 끄면 제 얼굴이 시커멓게 나온대요. 그래요. 자, 그리고 에로스의 모습으로. 자, 지금 세 개의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카오스하고 에로스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함께 그려진 아기 천사 모습의 에로스, 폼페이에 있는 벽화인데요. 사실은요, 에로스는요, 이렇게 아기 천사처럼 그려지기 시작한 건 헬레니즘 시대부터입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히랍의 문화적 전성기가 지나가고 문화적 주도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옮겨간 다음이에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지중해 동쪽을 다 통일해놓고 죽었거든요. 그게 323년입니다. 그때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죽을 때까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때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죽을 때까지를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시대 구분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작은 도시 국가들의 시대가 끝나고 대제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알렉산드로스가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죽었는데 그것이 네 조각 정도로 잘라졌어요. 그래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동방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때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때까지 히랍의 문명을 중심으로 삼아서 국제주의적이고 대도시 중심의 문명이 펼쳐졌던 시대, 그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요. 어쨌든 그때쯤부터 작은 에로스들이 나오다가 로마 시대에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그렸냐? 그 이전은 고전기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때부터 알렉산드로스 죽을 때까지를 고전기라고 해요. 그때는 이렇게 청년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그 사랑의 신 자체가 성적인 행동을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기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에로스가 좀더 크게 그려진 걸 보시겠습니다. 요건 레키토스라고 하는 히랍의 도기인데요. 아탈란테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은 하지 않고 사냥과 무술에만 힘쓰기 때문에 에로스 신이 나타나서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이에요. 여기 에로스라고 써 있습니다. 에포스가 아니라 에로스입니다. 자, 태초에 세 존재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에로스의 힘이 아직 약해서 그런지 가이아가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이아에서 생겨난 것이 우라노스. 하늘, 바다, 산입니다. 그 중에 우라노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혼자 힘으로 셋을 낳아놓고, 그 중에 우라노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가이아가 또 자식들을 낳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마도, 가이아가 자기가 낳은 자식과 결합한다고 하는 데서 조금 부담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근친상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제가 신화 강의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세요. 신화는 어린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다 오는데, 첫 시간부터 굉장히 험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잠시 후에 보면요, 성기절단 얘기도 나와요. 막 근친상간 성기절단 이상한 애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사자성어를 막 써가지고, 뭐못 알아들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담을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이아가 혼자 힘으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그냥 쪼개져 나간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요, 유교에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공자님이 그런 거 싫어하셨거든요. 난, 신, 괴력, 이런 거 싫어하셔가지고, 윤리학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송나라 때쯤에 와가지고, 유교 중심으로 전체 체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도교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태극도설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태극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분화해서 이 세계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 여기는 태극기가 없네요. 태극기에 보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음양이 있죠? 근데 원래부터 태극이 두 개의 극이 있는 게 아니라요. 태극은 극이 없는 무극인데,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정하면은 그것이 음이고, 움직이면은 동하면은 그것이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양은 원래 무극인 태극의 두 가지 양태입니다. 그래서 혼자였다가 두 개가 됐다가 거기서 사괘, 팔괘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행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그래서 무극인 태극이 둘로 갈리는 것처럼 가이아가 혼자 있다가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후에는 둘이 결합해가지고 이 세계가 생겨납니다. 자, 히랍 사람들은 이 세계가 아무렇게나 생겨나지 않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세계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히랍에서 나중에 그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 씨앗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카오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막그 산들이 막 일어나고 땅에서 증기 같은 게 생겨나서 막그 강과 샘들이 생겨나고 그런 걸로 그려놨어요. 제목은 카오스지만은 그 가이아와 우라노스에 이어서 그의 자손들이 이 세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듯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나요? 어떤 분 그러세요. 당신 말이 너무 빠르다고. 외워야 될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시험 볼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처음에 카오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이아가 생겨났고 가이아가 하늘을 낳아서 하늘과 땅의 결합에 의해서 세계 만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 존재가 생겨나는데요. 그 존재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티탄들, 퀴클롭스들, 헤카톤 케이르들. 티탄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가 되지 않는데 아마도 인간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12명이 있고요. 퀴클롭스들은 눈이 하나 있는 존재입니다. 헤카톤 케이르들은 팔이 100개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아, 그래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자식들이 생겨났는데요. 요 우라노스는 요 자식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가이아가 매우 괴로웠어요. 아마
자식들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도 괴로웠을 것이고요. 뱃속에 자식들이 가득하니까 물리적으로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 중에 하나에게 낫을 주어가지고 아버지의 성기를 절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크로노스라고 하는 존재가 우라노스의 성기를 절단하면서 그 뱃속에 있는 자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그려놓은 게 이것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옛날 그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태초에 일어난 일인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만나 생각하실 텐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뒤에 우주의 그 운행을 나타내는 틀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 보면은 머리와 수염이 허연 존재를 청년 같은 존재가 낫으로 사타구니를 공격하고 있어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공격하는 건데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위쪽에 머리와 수염이 허연 존재가 뛰어가고 있고 여기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볼 때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걸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칸막이가 없는 연속 만화 같은 거예요. 우라노스가 이렇게 성기가 절단이 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숨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존재들은요. 가슴을 드러낸 존재가 여성이 나오면은 여신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신들은 알레고리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알레고리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것, 그것을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저는 중학교 때인가 이 그림 처음 봤어요. 보고서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는 누구길래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가슴은 왜 드러낸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가슴을 드러냈단 말은 여신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프랑스 혁명 때예요. 수많은 사람 죽어 있습니다. 여기 총 들고 사람들 쫓아오고 권총 들고 가는 애도 있어요. 이 전쟁터에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가슴 드러내고 뛰어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이 혁명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은 이유는 자유라는 이념이 이들을 이끌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다 자유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신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여러분 옛날에 네로 25신가 하는 뭐 코미디 있었죠? 효도리우스는 늘 효도를 하죠. 얼떨리우스는 늘 얼떨떨하죠. 그래요. 스머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똘똘이 스머프는 늘 똘똘하죠. 이런 것들 다 알레고리예요. 그래요. 자, 보세요. 여잔데도 남자들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죽어가다가 일어나가지고 여신을 보고 있어요. 자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무슨 힐링 영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들을 많이 보셨는데, 거기 바리케이트 장면에서 죽는 꼬맹이 하나 있죠? 얘예요. 그래요. 좀 오래돼서 기억들이 잘안 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 자유라는 개념을 아름다운 여신으로 그려놓은 것. 이런 것이 말하자면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요, 보세요. 여기에 팔을 들고 막 개탄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복수의 여신들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월계관을 가지고 여신 하나가 가슴을 드러내고 날아오고 있어요.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승리했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새 여신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데, 계절의 여신인 듯해요. 꽃을 들고 있고, 곡식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아마도 표현한 것일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사실이고, 나머진 다 상징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